다르게서 이동한다. 다른 임무랑 다를 바 없어. 우린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. 이 안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. 답이요.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세계관이나 이야기가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그런 소재이고, 그래서 좀 장편 한 2시간 정도 분량이 담기에는 아쉬움이 많았고 또 난항도 많았던 작품이었거든요. 이제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 쪽에서 제안을 주셔서 이거를 시리즈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셨을 때, 일단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다 되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좋았고요. 감사했던 것 같아요. I'll hit another low. The world's water will be reduced by 40% in the next 10 years. 확장성이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료돼서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, 사실 지구가 사막화되어 뭐 식량과 물이 모자라서 우주로 떠나는 대원들 얘기는 어찌 보면 다른 데도 있을 수는 있어요. 다른 작품. 하지만 저희 드라마는 그것을 뛰어넘는 히든 카드가 두 가지가 있죠. 저는 사실 이 작품 이전에도 우주에 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. 네. 이 작품이 이게 저한테 오고 나서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는데, 더 흥미로웠던 거는 뭐 달에 저희가 물 샘플을 가지려고 하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, 실제로 달에서 물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었고,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참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영광스러웠고. 기지 내 상태의 전수조사는 필요합니다. 현장 분위기는 네.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요. 그 우주복이 지금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굉장히 무겁습니다. 처음엔 너무 패닉이 올 정도로, 이게 약간 폐쇄공포가 올 정도로 좀 어려운 의상이기도 했고, 그랬더니 더 약간 전우회처럼 배우들끼리 더 사이가 좋아지고 더 서로 돕고, 아픈 사람 있으면 돕고,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대원들 같은 한 팀이 된 거예요.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. 이게 사실 이 SF라는, 또 그리고 달에 있는 기지, 이게 모든 게 다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. 특히 완성도를 높이는 게 사실 가장 큰 숙제잖아요. 저희가 또 처음 시도하는 게 또 무중력 촬영도 있고 저중력 촬영도 있고, 그러니까 어느 하나 쉬운, 우리가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미리 경험을 쌓은 어떤 촬영에 그런 것들이 없이 다 모든 게 다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, 지금 해 나가면서도 뭐 뿌듯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, 하지만 또 이게 맞아라는 어떤 스스로의 또 확신을 가지고 또 밀어붙이는 그런 촬영 현장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달 지면을 촬영할 때는 아, 달 지면은 진짜 아무나 밟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현장의 고단함이 뭐 우선 임무에 집중한다. 아, 그죠. 처음에는 이제 첫 촬영 하기 전에는 되게 즐거움이 있었는데, 우주복을 딱 입었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이게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. 그 무게를 딱 재봤는데 신발 하나에 한 4kg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당황을 했었는데, 와,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. 근데 지금은 이 뒤에 계신 이 배우 선배님들과 같이 저거 입고 춤도 출 수 있고, 네, 뭐 모든 게 다 가능해가지고. 그러면 공약으로 가시는 재밌게. 겁니까? 우주복 입고. 아, 저거 뭐 달 입고 달에서 문워크 한번. 문워크 가능합니다. 고요의 바다가 어떤 여정의 끝이 될지 모르겠지만, 여러분들에게 이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와 그리고 스태프들의 모든 노력이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래서 완성도 높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작품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다들 방어복 입고 기다리고 있어!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.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